나랑 같이 부산에 갈래요? 뺏어와도 내가 뺏어와! 내가 맘 돌려! 마음에도 없는 말로 괜히 사람 바보 만들지 마! 어때요? 이런 기적은?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에? 쌍꺼풀 다시 없애달라고요. 쌍꺼풀 수술하고 갔더니 그나마 있던 알바 자르게 다 자렸단 말이에요. 누가 인상 좋게 만들어 달랬지 더 무섭게 만들어 달랬냐고요. 아니 저기요 그 아직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없애줄 거예요 말 거예요? 이놈의 쌍꺼풀 지금 당장 없애줘요. 저기 승길씨, 승길씨 쌍꺼풀은 절개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병원에 예약 환자가 많기 때문에. 뭐예요? 수술할 때는 바로 해주더니 돈 안 된다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뭐예요? 3천만 원. 아 근데 집만 나가면 금방 갚을 수 있는데. 안 돼. 알았어. 아니야.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왜? 엄마, 오늘 학원 앞에서 엄마 친구 만났어. 친구? 친구라니 누구? 어, 잠깐만. 양경순. 아, 이 엄마니. 야, 네 아들 잘생겼다. 어? 참, 너 내가 부탁한 거 안 쓸 거면 돌려줘라. 어? 엄마, 오늘 빨리 들어와. 아, 그래. 간호사. 언니. 왜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미안해요, 원장님. 병원 원장인 내가 괜찮대잖아요. 괜찮대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떨어지고 바로 잡았다니까. 괜찮을까요, 형님? 우리 일은 자질없겠죠? 자질없게 해야지. 여보세요? 아, 제가 간호사를 구한 청년 맞습니다. 네? 사설경비업체에서 저를 채용하고 싶다고요? 죄송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병원 돈까지 손대고. 아, 됐어요. 어차피 2억만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아, 그리고 실제로 그 돈 꺼내 쓰지도 못했잖아요. 죄송해요.